천연 항암 성분이 풍부한 버섯과 고소한 들깨를 넣어 만드는 행복한 식탁의 건강 요리 버섯 들깨탕. 재료 소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닭다리살 400g, 새송이버섯 5개, 표고버섯 4개, 조랭이떡 300g, 실파 홍합 4개, 무 200g, 들깨 3분의 2컵이 필요하고요. 양념 재료로는 청양고추 4개, 다진 마늘 참기름 각각 2큰술, 생강즙 국간장 까나리 액젓 각각 1큰술, 소금 후추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쿠킹 포인트! 가을철 찬바람을 이기게 해주는 따뜻한 국물 요리! 들깨의 텁텁한 맛은 없애고 고소함을 살린 버섯 들깨탕 만드는 법 공개합니다. 닭다리살은 껍질을 벗겨내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홍합은 반으로 썬다. 달군 팬에 닭고기와 홍합, 생강즙 한 큰술, 다진 마늘 참기름 각각 두 큰술을 넣어 볶는다. 새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은 최대한 얇게 썬다. 무는 얇게 썰고 청양고추는 동글 썰게 한다. 닭고기가 든 팬에 물 10컵을 넣어 끓이다가 어느 정도 끓으면 무를 넣는다. 준비한 실파는 송송 썬다. 팬에 조랭이떡과 버섯을 넣고 마저 끓인다. 팔팔 끓는 버섯탕에 들깨가루 3분의 2컵을 넣고 불을 끈다. 완성된 버섯 들깨탕을 넓은 그릇에 옮겨 담고 실파를 뿌려낸다. 버섯과 닭고기의 담백한 맛과 고소한 들깨 향이 가득한 버섯 들깨탕 완성입니다.